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와, 오늘의 표현은 지금 저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표현인데요. 여러분이 얼른 배워서 저한테 꼭 들려주세요. 자, 이런 상황에 쓸 수 있습니다. 아,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닐 거야. 좋게 생각해. 살다 보면 이런 일, 저런 일 다 겪는 거지. 좋게 좋게 생각해. 좋게 생각해. 샹카이디엔. 샹카이디엔. 완전 간단하죠. 샹, 생각하다, 카이, 오픈, 마음을 열어, 얼마큼, 디엔, 조금만, 디엔, 조금이란 뜻이에요. 샹, 생각에, 카이, 열어, 생각을 열어, 얼마큼, 조금만, 시작, 샹카이 디엔, 샹카이 디엔.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북쪽에서 공부를 한다. 북쪽이라는 건 저 내래 거기 북쪽이 아니라 뭐 북경 북방을 얘기할 때 제가 가끔 북쪽이라고 하는데 오해하시지는 말고요. 뭐 내래 거기 아니고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. 샹카이 얼화를 붙여가지고 샹카이 디알 샹카이 디알 이렇게도 붙일 수 있어요. 샹카이 디알 디알 디엔 요거는 그냥 의미의 차이는 없고 그냥 지역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샹카이 디알 샹카이 디엔 같은 표현. 자, 담백하게 할 때는 샹카이 디엔.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가 북경 같은 데 갔다 그러면 어라를 붙여가지고 샹카이 디알. 다 같은 표현입니다. 샹자는 왜 생각하다라는 뜻일까요? 왜냐하면 생각할 수밖에 없어. 얘는 나무, 눈, 이거 눈목자죠. 나무랑 눈, 그 다음에 마음. 눈이 나무에 딱 붙었어. 그래서 마음이 있지만 못 나가.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.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.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당장 행동할 수가 없어. 이렇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샹 생각하는 걸 카이 오픈해서 해야 되는데 막 되게 크게 오픈하라는 것도 아니에요. 아 조금만. 이게 점자예요. 점. 그래서 점만큼만 조금 더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. 샹카이디엔. 샹카이디엔. 좀 좋게 생각해. 샹카이디엔. 샹카이디엔. 요 표현입니다. 완전 쉽죠? 자, 그러면 오늘의 패턴이 되게 중요한데요. 좋게 생각해. 샹카이디엔. 좋게 생각해. 샹카이디엔. 이 패턴. 뭐뭐디엔. 뭐뭐디엔. 아까는 샹 생각을 카이디엔. 열어. 조금. 요거였잖아요. 이번에는 그 패턴 그대로 이디엔을 붙여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좀 만들어 볼게요. 콰이디엔. 콰이디엔. 혹은 여기 전부 다 얼화 붙일 수 있어요. 콰이디얼. 콰이디얼. 이렇게. 근데 일부 또 분들은 이 얼화 발음을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듣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냥 좀 담백하게 발음할게요. 콰이디엔. 콰이디엔. 근데 저는 유학을 북경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콰이디엔을 들은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. 대부분은 콰이디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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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아까도 샹카이디얼.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공형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콰이디엔, 콰이디엔으로 할게요. 콰이디엔. 그 다음 얘는 주의디엔. 주의는 너 주의해. 아주 콱 주의해 할 때 주의라고 쓸 수 있는데요. 아주 주의해라. 주의디엔. 어? 이 주의디엔. 어? 콱 입 조심할 때 주의디엔. 요것도 주의디엔라고 표현하실 수 있고요. 자,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.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락관. 낙관이에요. 낙관. 낙관적으로 생각해. 러관디엔. 러관디엔. 아, 입에 안 붙어. 러관디엘. 니 러관디엘. 입에 붙는 대로 해야지. 러관디엘. 처음부터 콰이디엘. 주의디엘. 러관디엘. 남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콰이디엔. 주의디엔. 러관디엔. 입에 쫙 붙는 걸로 하시면 돼요. 자, 이거 하신다고 오늘 가장 메인 표현 까먹으면 안 돼요. 친구가 되게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럼 친구한테 야 생각을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좀 좋게 좋게 생각해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. 세 글자로 어떻게 한다고요? 제가 막 지금 11시 24분인데 언제 하고 언제 자? 나는 이 책의 노예야? 이렇게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 페이씨 어차피 녹음해야 되니까 샹카이디엔 좋게 좋게 생각해요. 요원아 제가 있잖아요. 샹카이디엔 이렇게 말씀 주시면 힘이 하나도 안 나요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 또 녹화하러 가볼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찐티엔이의 싱크홀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